다치다, 다치다 means hurt, 다치다, 다쳐요, 다쳤어요. To be hurt, 씹다. 씹다, chew, so, 뭐 껌을 씹어요. 껌을 씹다. 다 낫다. We fully recover, completely recover. Recover, completely recover. 다 낫다. 낫다. 이 present tense 나아요. 나아요. 나았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았어요. And 마사지를 받다. Such, yeah, got massage. Get a massage. 조심하다. 조심해요. 조심. Be careful, choose, Careful. careful. 조심하다. 조심하다. 조심하세요. Careful. 몸이 안 좋다. 몸이 Not 안 feeling well. not feeling well.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약하다. 약해요. Signal. sickness는 아프다고 약하다는 weak, weak, 약하다. 이게 약하다 있고 강하다 있어요. 강하다, 강하다 하면 strong, 약하다 하면 weak. 뭐 강점, strong point, 약점, weak point, 약하다. 특별히 Especially. especially 특별히 뭐 특히 especially 리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신 지엔 안녕하세요. 어깨 안녕하세요. 네 어깨가 아프다. 어깨 pain in shoulder In shoulder short.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허리 허리 뭐 웨스트 뭐 백페인 허리가 아프다. 이거 아니구나. 허리가 아프다 여기네. 피로가 풀리다. 피로가 풀리다는 릴리프 버티기. 버티기가 피로예요. 피로. 피로가 릴리프 하면 풀리다. 뭐 스트레스가 풀리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피로가 풀리다. And one more. 그래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And I may have to do that. 그래야 할것 같아요. So 뭐 병원에 가세요. 뭐 그래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할것 같아요. 멀미하다. 멀미. Motion signal. Motion sickness. 멀미해요. 목이 붓다. Swallow. Swollen throat. 목이 swollen 붓다. Present tense 하면 부어요. 붓다. 부어요. 부었어요. 소화가 안 되다. 소화. Digestion problem. Digestion problem. 소화가 digestion. 소화가 안 돼요. 딱딱하다. 딱딱. Hard. To be hard. 딱딱하다.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소금물로 양치질하다. 그러면 가글 with cold water. 소금이 salt. 잠이 안 오다. 잠이 안 와요. Trouble Trouble. for Fall asleep. 잠이 안 오다. Fall asleep 하면 잠이 오다라고요. 잠이 오다. 잠이 와요. 잠이 come. 잠이 와요. And 잠이 안 와요. 하면 trouble. Cannot sleep. 잠이 안 와요. 기침이 나다. cough. 기침이 나다.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면 뭐 그래서 스트레스 건강을 지키는 방법. Way to stay healthy. 방법 하면 way, method. 지키다 하면 뭐 stay or keep 건강 healthy.
오케이. 여기는 건강 이야기가 많이 있네. So we start unit 5. Unit 5는 그래마 넘버는 아, 어, 지다예요. 아, 어, 지다. 아, 어, 저요. 이거는 only adjective. Adjective. 아, 어, 지다. Means change. Become. 아, 어, 지다. So change to good. 그러면 뭐 좋아져요, 좋아졌어요. 하면 change to good, change to bad. 나빠져요. 나빠져요, 나빠졌어요. 뭐 비싸졌어요, 비싸져요.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한국은 날씨가 뭐 추워졌어요, 추워져요, 추워졌어요. 아주. 조금 있으면 이제 눈이 온다고 해요, 한국에. 언제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아주 추워진다고 해요. 추워질 거예요 하면 퓨처 텐스. 추워져요, 추워졌어요. 추워져요, 프레젠트 텐스. 추워졌어요 하면 파스트 텐스. 추워질 거예요 하면 퓨처 텐스. 추워지다, 추워질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날씨가 추워질 거예요. 그러면 뭐는 아어지다, 저요. 지난주에 그 워크북 숙제 했었죠? 숙제 했나요? 69페이지. 69페이지. 혹시 했어요? 네, 했어요. 아, 했어요. 루신 했어요? 69페이지? 네, 했어요. 브라이언 했어요? 네, 했어요. 다 했네요.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difficult. 그런데 but 지금은 쉬워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웠는데 있는데 이것도 but이죠. But compare. 어려웠는데 지금은 쉬워졌어요. Change to easy. 쉬워졌어요. 여기 그래머는 는데 플러스 아어졌어요. 네. 어제는 방이 dirty, 더러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깨끗해요. 브라이언? 어제는 방이 더러웠는데 오늘은 오늘은 하죠요. 깨끗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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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방이 더러웠는데 어제는 방이 dirty, but 오늘은 change to clean, 깨끗해졌어요. 여기 는데, 는데는 but 근데 보통 compare, 비교할 때 해요. 비교. 형은 착한데 저는 안 그래요. And 형 방은 큰데 제 방은 작아요. Adjective 은데, verb 는데, 그렇죠? compare 할 때. So 어제는 더러웠는데 오늘은 clean, 깨끗해졌어요. 뭐. 왜 깨끗해졌어요? Why? 갑자기? Reason? How? 왜 깨끗해졌어요? How to answer? Because he gym. 정리했어서 깨끗해졌어요. 정리했어서는 아니고 정리해서, 정리해서. 뭐 깨끗해졌어요. 뭐 엄마가 정리해서 깨끗해졌어요. 그 정리하다 하면 tidy up, 뭐 put in order, 정리하다. 엄마가 정리해서 so 깨끗해졌어요. 이 reason은 아어서죠. 이제 이거는 항상 always present tense예요. Past tense also change to present tense. 정리해서. So change to clean, 깨끗해졌어요. Good.
And 루신 해볼까요? 3번. 두 달 전에는 추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따뜻해요. 두달 전에는 추웠는데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두달 전에는 cold, but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Change to warm. 왜 따뜻해졌어요? 왜 따뜻해졌을까요? Why? 날씨가 좋았어요. 따뜻해졌어요. 왜? 따뜻해졌어요. Spring is coming. 뭐 학생? Spring is coming. It's 봄. 봄이 봄이 오기 졌어요. 와. 봄이 와서 왔어.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따뜻해졌어요. 이 스프링을 봄이 오다라고요. 봄이 와요. 봄이 오다. 지금은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와요. Winter is coming. 겨울이 와요. 조심하세요. careful. 봄이 와서 따뜻해졌어요. Or 겨울이 가서 겨울이 went 갔어요. 겨울이 가서 so 따뜻해졌어요. 이렇게는 겨울이 go out. 겨울이 가서 winter가 가서 따뜻해졌어요. 봄이 와서 따뜻해졌어요. 네, 두달 전에는 추웠는데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And Kit, 아까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날씨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또 좋아졌어요. 따뜻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Clean. And 라 제니 씨 요즘 피곤하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네, 몸이 약해졌어요. 약하다 하면 weak. Change to weak. 약해졌어요. And 지엔 어제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춥지요?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Change to cold. 리타, 아직도 몸이 아프세요? 아니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지금은 change to good, 좋아졌어요. And Brian, 지금도 벌써 밖이 시끄러워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이제 change to 뭐 quiet, 조용해졌어요. And 뭐 change to noisy 하면 how to say? 시끄럽다.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워졌어요. 밖이 지금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워졌어요. 조용해졌어요. 네, 좋아졌어요. 추워졌어요. And 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유명해져요. 이거는 이제 보통 상식, 뭐 common, knowledge, 뭐 상식. Knowledge. And 사실, fact, true. 이거는 보통 present tense을 하죠. present tense. Everybody know 하면 present tense.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change to famous. 유명해져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유명해져요. 루신, 2번 해볼까요? 2번. 한국 2번. 한국 사람하고 2번. 한국 사람하고 많이 얘기하면 한국어 발음이 좋아졌어. 좋아져요. 좋아져요. 한국 사람하고 많이 talking a lot 많이 얘기하면 한국어 pronunciation 발음이 change to good 좋아져요. 발음이 좋아져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져요. And kid 한번 한국에서는 3월 4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날씨가 따뜻해져요.
한국에서는 3월이 되면 이 되다, 되다도 become이죠. 되다 become. become 3월, March 3월이 되면 change to warm. 날씨가 따뜻해져요. 봄이 와요. 3월이면 봄이죠. spring season. 또 날씨가 따뜻해져요. And GN 11월이 되면 November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요. 날씨가 추워져요. And 뭐 8월이 되면 리타 날씨가 아 7월 되면 날씨가 시원해져요. 아 시원해져요? 아 날씨가 시원해져요. 체지도 쿨이죠. 시원해져요. 근데 한국은 7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져요. 이제 여름이죠. 더워져요. 더워져요. 뭐 시원해져요. 아 말레이시아는 언제 시원해져요? 말레이시아는 언제 when 시원해져요? 지금. 아 지금 시원해요? 네. 왜 시원해요? 오늘은 비가 왔어요. 아 그러면 비가 오면 if rain 비가 오면 시원해져요. 저요. 어 말레이시아는 언제 change to 뭐 cool 시원해져요? 비가 오면 시원해져요. 뭐, 비가 많이 오면 시원해져요. Can or 뭐 become night? How to say? Become night. 밤이 밤이 오면 아, 뭐 밤이 오면도 괜. 밤이 오면 뭐 밤이 되면 시원해. 시원해져요. 저요. 밤이 오면 시원해져요. 비가 오면 시원해져요. 아, 또 뭐 시원해져요. 언제 시원해져요? 한국은 11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요. 요즘 피부가 안 좋아요. 피부가 뭐예요? 스킨. 스킨. 스킨 is 피부. 스킨. 피부가 안 좋아요. 많이 주무세요. 푹 쉬면 if you rest full. 푹 쉬면 피부가 좋아져요. 푹 쉬면 푹은 뭐 full이죠. full. fully. 푹 enough. enough. 푹 쉬면 뭐래 if you rest a lot 피부가 좋아져요. 아, 또 있겠죠.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뭐 푹 쉬면 피부가 좋아져요. or 과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져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또 뭐 있어요? 많이 마시면 아 물 워터? 네 물. 아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져요. 좋아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져요. 뭐 비타민 C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거 뭐죠? 이거 마스크팩? 마스크팩이라는 마스크팩. 팩. 해면? 이거 팩이라고 하나요? 이거 한국에서는 한국은 마스크팩이라고 하는데 마스크팩. 얼굴에 붙이는 거 있죠? 네,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면 얼굴에 붙이다 하면 스틱 이제 어태치 스틱 붙이면 피부가 좋아져요.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 관리를 아 피부 관리 아 스킨케어
피부 관리를 하면 피부 관리를 하면 뭐 좋아져요. 관리가 매니지라죠. 매니지. 이게 스킨케어죠. 스킨케어 하면 좋아져요. 오이 마사지 혹시 뭐 봤어요? 오이 마사지 한국의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은 오이 마사지를 많이 해요. 오이 마사지. 얼굴에 오일을 이건 뭐야? 이 사람은 뭐지? 이 얼굴에 오일을 해요. 오일을 붙여요. 오일을 붙이면은 피부가 좋아져요. 이런 거 집에서 보통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피부가 좋아져요. 이런 거 많이 해요. 오이 마사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오이 마사지. 오이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뭐 비타민 C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And 2번은 명동. 명동. 아, 퀴즈.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여기는 어후가 되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Change to crowd. 오후가 되면, afternoon 되면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엔, 어제 12시간 동안 게임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너무 오랜 동안 하지 마세요.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 눈이 나빠져요. 그 너무 오랫동안 long time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 Change to bad. 빅터 안녕하세요. 빅터, turn on your mic. And 리타, 이사하는 날 제가 화분을 같이 들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네, 고마워요. 이 장갑을 끼세요. 장갑을 안 끼면 손이 돌아오죠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같이 together 들어 드릴게요. 들다 하면 뭐 carry, hold, move. 네, 고마워요. 이 장갑을 끼세요. 장갑이 뭐예요? Glove. 아, glove. 장갑을 끼세요. 왜? 장갑을 안 끼면 손이 더러워져요. Change to dirty. 손이 더러워져요. 아, 빅터 여기 workbook 70페이지에 장갑을 끼세요. 장갑을 끼다. 장갑을 안 끼면 손이 더러워져요. Good. And next page 마지막이네요. 졌어요 하면 present tense. 져요 아니네. 졌어요 하면 past tense. 져요 하면 present tense. past tense부터 해볼까요? 많다 많아졌어요. 요즘 뭐 한국은 그 코로나 환자가 patient 환자가 많아졌어요. 그 지금 한국은 다 오픈했죠. 그 with 코로나라서 지금 뭐 everything is open. so case가 또 많아졌어요. 오늘도 뭐 new record 3,200이네요. 3,200 환자가 많아졌어요. 따뜻하다 하면 따뜻해졌어요. Change to warm. 재미있다. 재미있어졌어요. 재미있어졌어요. 요즘 드라마가 재미있어졌어요. Change to interesting. 예쁘다. 예뻐졌어요. 화장을 해서 예뻐졌어요. 춥다. 추워졌어요. 추워졌어요. 다르다, different. 달라졌어요. Change to different. 달라졌어요. 날씨가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다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아주 아주 유명한 그 한국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체인지. 이거는 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Have a problem. 무슨 문제냐면은 막 아이들이 엄마를 막 때려요. 엄마 때린 아이, 그 뭐 나쁜 말 하는 아이, and 뭐 이상한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빠도 때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 선생님 스페셜리스트예요. 이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change to good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또 이것도 아주 유명한 TV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이 아줌마가 또 아이들을 change 바꿔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프로그램 보면 이 아줌마가 솔루션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좋아져요. 나쁜 아이들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건 넷플릭스에도 아주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Change, just change, 달라졌어요. And present, 나면 많다, 뭐 많아져요. Present, 따뜻하다.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재미있어져요. Present, 예뻐져요. 춥다. 추워져요. 추워져요. 다르다.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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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라져요. And 나중에는 이제 그 퓨처 텐도 있어요. 퓨처 텐스 하면 질 거예요 하면 퓨처 텐스예요. 질 거예요. 아이가 그 선생님을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날씨가 추워질 거예요 하면 퓨처 텐스. 졌어요, 져요,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머 넘버 원. 여기는 그래머가 only two 그래머. 넘버 원은 지다. 넘버 투는 도. 도. 도죠. 도가 noun plus 도 하면 이거는 to, 뭐 also예요. 저도, me too. And 저는 한국 음식도 좋아해요. 일본 음식도 좋아해요. So to also. 여기는 이제 number two, adjective and verb plus 도. 이 도는 뜻이 다르죠. Even이에요. Even, even if, even though, even though, even if. 보통 아무리 하고 많이 해요. 아무리. 아무리 하면 no matter how.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even if cold, even if hot. 저는 결석 안 해요. I'm not absent. I do not absent. 비가 와도, even if rain, 학교에 가요. 아파도, 학교에 가요. 뭐 눈이 와도 even if snow 눈이 와도 학교에 가요. 또 뭐 있죠? 비가 와도 아파도 눈이 와도 또 뭐 할까요? 어도 학교에 가요. 힘들어도 학교에 가요. 돈이 없어도 no money. 돈이 없어도 학교에 가요. 시간이 없어도 학교에 가요. 여기는 even if, although. 이거는 adjective and verb 다 해요. adjective 바쁘다 하면 even if busy, although. How change? 바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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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하세요. Please exercise. 바빠도 뭐 시간이 없어도 and 많다. 하면 많아도 많아도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지금은 여행을 못 가요. 많아도 and 덥다. 더워도 present tense. 아, is present tense. 날씨가 더워도 뭐 운동을 해야 돼요. 날씨가 더워도 뭐 해야 돼요. 추워도 샤워해야 돼요. And verb 그냥 뭐 먹다.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And 뭐 걷다. 걸어도 아무리 걸어도 살이 안 빠져요. 살이 안 빠져요, Miss. Not getting fitting. 살이 빠지다 lose weight. lose weight. 난다 lose weight. 살이 빠지다 하면 lose weight. 뭐 살이 찌다.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not gain weight. 아주 좋죠,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거 아무리 걸어도 살이 안 빠져요. not lose weight. 만들다 하면 만들어도 만들어도 so 아어도 이분이 어도 여기 보면 뭐 약을 먹다 약을 먹어도 그렇죠? 약을 먹다 약을 먹어도 늦게 자다 하면 늦게 자도 늦게 자도 코미디 영화를 보다 코미디 영화를 봐도 코미디 영화를 봐도 계속 전화하다 계속 전화 해도 계속 전화해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아어도 약을 먹어도 이분이 it medicine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not recover 낫다 하면 recover, heal, cure. 리커버.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and 2번 받지 않아요. 계속 전화해도 받지 않아요. 계속 전화해도 받지 않아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콜, keep calling. 계속 콜, 전화해도 not answer the phone. 받지 않아요. And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늦게 자도 늦게 자도 늦게 sleep 자도 early get up 일찍 일어나요. 저는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요. 웃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코미디 영화 봐도 영화를 봐도 코미디 영화를 봐도 웃지 않아요. 웃다 means 말 laugh 하하하 not laugh 웃지 않아요. 코미디 영화를 봐도 요즘 뭐 누구 할까요? 에밀리 씨가 요즘 슬퍼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를 봐도 not laugh 웃지 않아요. not cry 하면 울지 않아요. How to make sentence? 울지 않아요. 저는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아요. 슬픈 영화를 봐도 not cry 울지 않아요. 아파도 울지 않아요. 슬퍼도 sad but 울지 않아요. 그 웃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여행을 자주 가요. 시간이 없어도 아 시간이 없어도 저는 시간이 없어도 여행을 자주 가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도 여행을 자주 가요. 아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 얼주가라고 있어요. 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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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얼다 얼어요는 그 프리징이에요. 프리징 죽다 하면 죽어요. dead. So 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freezing. 얼어서 dead. 죽어도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너무 좋아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하는 그 사람들을 얼주가라고 해요. 얼주가. 날씨가 너무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라고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아어도 여기 옆에 보면 사랑하면 if love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약속에 늦어도 화내지 않아요. Not angry. 약속에 늦어도 화내지 않아요. 매일 통화, everyday phone call 통화해도 보고 싶어요. And 안 먹어도 뭐 배고프지 않아요. 안 먹어도 not hungry. If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 뭐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빠지다라고 하죠.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 이거는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Try to make only one sentence. 여기 number one, two, three 중에서 한 개만 고르세요. Choose one, only one. One, two, three.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Choose only one sentence. So please make. 사랑에 빠지면 if fall in love 뭐 사랑하면 화내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아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 지금 한 개만 만들어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아어도 화내지 않아요. 약속에 늦어도 화내지 않아요. 뭐 싸워도 화내지 않아요. 전화를 안 해도 뭐 화내지 않아요. 아어도 보고 싶어요. And 배고프지 않아요. Not hungry. 배고프지 않나요? 한 문장만 만들어 보세요. 루시인 다 만들었어요? 아니요.
킷 만들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그래머가 더 있네. 넥스트 그래머. 아, 오케이. 한번 볼까요? 킷 뭐예요? 사랑에 빠지면 hot kit 매일만 추수한 라이 응? 소? 매일만나도 보고 싶어요. 아 매일만나도 오케이 okay. 매일만나도 also 보고 싶어요. 아, 매일만나도 그 everyday 만나도 보고 싶어요. 그 지엔 했어요? 했어요. 혹시 많이 사도 화나지 않아요? 아 옷 옷 클로스 옷을 아 옷을 많이 사도 아, 옷을 많이 사요 옷을 많이 사도 화내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 돈으로 옷을 사요? Who's money? My money? 네. 어, 아, 내 돈으로 옷을 사도 아, 아, 이거 중요하죠. 내 돈으로가 이게 this is important. 아, 내 돈으로 옷을 많이 사도 not angry. 뭐 내 돈으로 내 카드로 with my card 내 크레딧 카드로 옷을 많이 사도 화내지 않아요. 그 아, 빅터 혹시 했어요? 네. 아, 똥똥 해줘도 어. 배고프지 않아요. 아, 뚱뚱 해줘도 배고프지 않아요? 네. 아, 뚱뚱해져도 배고프지 않아요. 뚱뚱해지다 하면 change to fat. 뚱뚱해져도 화내지 않아요 하면 좋겠네요. 뚱뚱해져도 화내지 않아요. 뚱뚱해져도 보고 싶어요. 이거 다 되네요. 뚱뚱해져도 화내지 않아요. 뚱뚱해져도 보고 싶어요. 뚱뚱해져도 배고프지 않아요. 아, 그 뚱뚱해져도 change to fat. 리타 혹시 네. 할 수 있어요? 아. 매일 만나도 화내지 않아요. 아 매일 만나도 화내지 않아요? 네. 아, 매일 만나도 not angry. 어 can 뭐, 매일 만나도 everyday 만나요 그래도 not 네. angry 화내지 않아요. 그 브라이언 몰라요. 아 저도, 몰라요. 저도 매일 만나도 보고 싶어요. 아 매일 만나도 보고 싶어요. 그 매일 만나도 벌써 보고 싶어요. And 루신 없어요? 아, 다 만나도 보고 싶어요. 아, 처음에 안 들렸어요. 원문? 아, 아까 만나도 보고 싶어요. 아까 만나도 보고 싶어요. 굿. 아까 만났어요. 근데 아 이건 아까 만났어도 같은데 아까 만났어도 아니 만나도 그냥 아까 만나도 아, 또 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까 만나도 보고 싶어요. 매일 만나도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나도 또 보고 싶어요. 아, 매일 만나도 화내지 않아요. 아, 내 돈으로 내 카드로 옷을 사도 옷을 많이 사도 화내지 않아요. 뚱뚱해져도 화내지 않아요. 굿. 아, 잘했네. So,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연습을 더 볼까요? Workbook. Although. Workbook 72페이지. 그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요. I like that car. 그래서 살 거예요. 나도 살 거예요. 아, 그래서 비싸도 even if expensive 비싸도 I will buy 살 거예요. Because I like the car. 내일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So 비가 와도 I will go 갈 거예요. 비가 와도 갈 거예요. 앤디 씨는 늦게 자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요. 컴바인 하면 앤디 씨는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요.
늦게자도. 일이 많아요. 그래도 주말에는 꼭 쉬세요. 루신. 일이 많아도 주말에는 꼭 쉬세요. 일이 많아도 주말에는 please rest 꼭 쉬세요. 앤디 씨한테 계속 전화해요. 그래도 앤디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리타. 앤디 씨한테 계속 전화해도 앤디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계속 전화해도 앤디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벌써 막 테이블이네. 가도 so, 집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면 if you live alone 혼자 살면 집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도 심심해요. And 하다 해도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해도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리다 하면 relieve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컴퓨터 게임을 해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졸리다 하면 졸려도 또 시험 기간에는 졸려도 이 기간은 period예요. period. exam test period. 시험 기간에는 졸려도 잠을 못 자요. 졸려도는 sleepy죠. sleepy. even if sleepy. 시험 기간에는 졸려도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아프다. 아파도. 아, 오늘이 한국 무슨 날이에요? 한국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 오늘. 오늘이 그 대학교 시험 날이에요. today 오늘이 한국에. 대학교 그 유니버시티 시험을 수능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수능이에요. today.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이날 그 대학교 시험을 봐요. 대학교 시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저기 뭐야? 회사들이 다 출근 시간을 다 바뀌어요. 출근 시간이 보통 9시 출근이면 11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트래픽잼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다 바뀌었어요. Everything is changed. 그래서 오늘 시험인데 항상 제일 늦게 그 지각을 하면 이 폴리스카를 타고 와요. 폴리스카. 길이 막혀요. 뭐 늦게 일어났어요. 전화하면 경찰이 와서 폴리스카 타고 시험장에 가요. 수능. 그걸 수능이라고 하는데 수능 2021년. 아이고 갑자기 2020년 문제가 나오네. 이렇게 시험 보겠죠. 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고. 그게 오늘이에요. today. 오늘 시험을 봤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시험.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잠을 못 자요. and 아프다. 응? 아파도. 아무리 아파도. 덥다. 더워도 걷다 걸어도 모르다 모르다 프레젠트 몰라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오케이. 몰라도 괜찮아요. 예. 좀 더 해보죠. 라하고 마. 라 마를 지금 한번 써보세요. 라
and ma. Ranen amuri numero hago amuri papado amuri mohedo. And 마, 좋은 학생은 굿스든 아무리 바빠도 학습해요. 이거는 지금 한번 써보세요. 수능 드디어 끝 하고 뉴스가 있네요. 수능 드디어 finally finish. 영어 수학 어려워. 이번에는 English and mathematics가 어려워. 오늘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강원도에선 이번 시험에 12,000여 명이 응시했는데요. 수험생도 학부모도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며 보냈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시험 1시간 전. 한야 담대하게 잘 볼 수 있어, 잘 볼 수 있어. 까닭 모를 눈물샘이 터지고 스승의 품 안에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담대하게 나, 알았지? 딸이 시험장으로 들어간 지 한참이 됐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 옷에 묻은 먼지 한 톨까지 털어보내는 어머니. 마음속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눈물 나요. 그냥 마음이 짠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오늘 마음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교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던 부모들. 이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수능이 제일 큰 부분이었어가지고 네, 큰 고비를 하나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좀 어려운, 좀 처음 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비롯해 저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은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습니다. 국어만 예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고 영어와 수학을 비롯한 나머지 과목은 대체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학원가의 분석입니다.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 막 울고 그러네. 왜 울지? 그리고 오늘 또 오늘부터 한국에 넷플릭스 프라이스 가격이 올랐어요. 투데이 오늘부터 갑자기 넷플릭스가 한국에 얼마지? 14,000 얼마야? 14,500원? 뉴스를 봐야겠네. 14,500원이었는데 500원. 오늘부터 갑자기 17,000원. 17,000원. 갑자기 기습 인상. 기습 17,000원. 17,000원이면은 60링깃이네. 60링깃. 한 달에 60링깃. 말레이시아 얼마예요? 넷플릭스? 55 ringgit. 55 ringgit. 그전에는 그거 family plan. 아 이게 이제 그 family 네 명 보는 그 family. 네 명 four. 네 명. 어제까지는 51 ringgit이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60 ringgit이네요. 오늘부터.
갑자기. 그리고 이제 한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도 이제 서비스 시작했어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는 9,900원. 34링깃. 34링깃.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HBO 또 들어와요. 요즘에 또 좋아요. 서비스가 아주 많아졌어요. HBO Max. HBO. 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뭐 있던데? 애플 TV도 들어왔고. 애플 TV. 넷플릭스가 제일 비싸요. 이게 제일 most expensive. 여기 또 한국 것도 많이 있어요. 한 코리아 한국 서비스 뭐 왓챠 또 뭐 카카오 뭐 몰라 뭐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죠. 오케이. 네, 봅시다. 이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지만 바빠요. 운동을 하고 싶지만 바빠요. 하면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꼭 하세요. 하고 뭐 suggestion 제안.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하세요. Kid 쉬고 싶지만 일이 많아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꼭 쉬세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꼭 쉬세요. Please rest. 네. 쉬세요. Good. And Rita 숙제를 하고 싶지만 피곤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숙제를 해야 돼요. 피곤해도 숙제를 해야 돼요. 그 아무리 피곤해도 숙제를 해야 돼요. 뭐 숙제를 하세요. 뭐 그, 하세요. 하세요도 괜찮아요. 숙제를 하세요. 숙제를 해야 돼요. And 좋은 학생은 good student 아무리 바빠도 꼭 복습해요. And 루신 좋은 학생은 어때요? 좋은 학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숙제를 끝나 해요. 숙제를 끝내요라고요. 끝내요. finish homework. 좋은 학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숙제를 끝내요. 빅터, 좋은 학생은? 좋은 학생은 아무리 피곤해도 수업 시간에 안 자요. 아, good. 아, very good. 좋은 학생은 아무리 피곤해도 수업 시간에 안 자요. 수업 시간에 not sleep, 안 자요. And Brian, 좋은 학생은 어때요? 좋은 학생은 시간이 없어도 복습해요. 시간이 없어도 리뷰, 리비전 복습해요. 좋은 학생은 시간이 없어도 복습해요. And GM, 좋은 학생은? 저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복습해요. 꼭 복습해요. 그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복습해요. GN 씨도 복습해요? 네. 꼭 복습해요. 그 리타 좋은 학생은? 좋은 학생은 아무리 바빠도 꼭 수업을 들어줘요. 수업을 들어요. 들어요. 좋은 학생은 아무리 바빠도 꼭 수업을 들어요. 에밀리 오늘 안 들었는데 에밀리는 안 좋은 학생. 호얀하고 에밀리 갑자기 안 좋은 학생이 됐어요. 수업을 들어요. 오케이. Kit 해볼까요? 좋은 학생은? 좋은 학생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새로운 것을 곧 배워요. 새로운 뭐 배워요? What? Learn new thing. 배워요. 새로운 뭐요? What more? 새로운 것을 곧 배워요. 코스? 곧. No. 것은 곧.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배워요. New one. 새로운 것.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새로운 것을 배워요. Learn new one. 새로운 것. 새로운 곳. 곳 하면 곳은 이거는 place죠. Place. New place. 새로운 곳. 하면 new place. 새로운 것. 하면 new something. 이거 맞아요? Correct it? 새로운 네, 것. 네. 아, 새로운 맞아요. 것을 배워요. Good.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새로운 것을 배워요. 아무리 뭐 힘들어도 뭐 해요. 루신 또 혹시 있어요? New one? 루신? 아무리? 어... New one. 너? 없어요. 너. 없어. Good. Okay.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And 이제 마지막 last grammar. 그래머가 하나 더 있네요. Last grammar. 94페이지에 으라고 하다, 으라고 해요. 여기 그래머는 지다, change, 좋아져요, 나빠져요. 넘버 2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넘버 3는 간접화법, indirect speech, 으라고 해요. 이거는 간접화법. Please, 뭐 suggest 보통 으세요 하면 으라고 했어요.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으라고 했어요. 숙제를 내일까지 내세요. 숙제를 내다 하면 give homework이에요. 숙제를 내다. give to someone homework. 숙제를 내일까지 until tomorrow까지 give me. 숙제를 내세요 하면 숙제를 give me.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she said? 숙제를 내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숙제를 내세요.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앞에 있는데 뒤에 사람한테 물어보네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서.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음악을 들으세요. 하면 MP3를 들으세요.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 하면 보라고 했어. 한국 드라마를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했어요. 들으라고 했어요. 만드세요 하면 만들라고 했어요. 천천히 보죠. 만들다 플러스라고 했어요 하면 만들라고 했어요. 드롭 나바사는 없어요. So finish 만들라고 했어요. 만드세요. 만들라고 했어요. And 뭐 가지 마세요.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마세요. 이 마세요는 지 마세요. 베이직은 지 말다. 지 말다. 이게 지 마세요. 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And 듣지 마세요. 듣지 말라고 했어요.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으라고 했어요 하고 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많이 해요. 지 말라고 했어요. 지 마세요. 앤디 씨가 시험 보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앤디 씨가 시험 보니까 조용히 하세요 하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투안, 웃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good for health, 많이 웃으세요. 투안 씨가 뭐라고 했어요? 많이 웃다. 웃으라고 했어요. 웃으라고 했어요. 웃다 플러스 으라고 웃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한국말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 can practice. 한국 친구를 사귀세요. Please make Korean friend. 한국 친구를 사귀세요. 뭐라고 했어요? 한국 친구를 사귀 사귀라고 했어요. 한국 친구 사귀라고 했어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쉬라고 했어요. 쉬세요.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했어요. 머리가 아프면 약을 드세요. 드시라고 드세요. 베이직이 드시다. 드시다. 그 약을 드시라고 했어요. 약을 먹어요 하면 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이 드시라고 했어요는 이거는 폴라이시죠. 폴라이. 약을 드시라고 했어요. 약 먹어. 약 먹으라고 했어요. 괜찮으니까 I'm oka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고 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Don't worry. 가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여기 다시 간접 합어 indirect speech please please 으라고 했어요. 지 말라고 했어요. 이 two type 으라고 했어요. 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맞아 베스트 3 보면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엄마가 저한테 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to me, 저한테 으라고 했어요. 여기 example, 일찍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일찍? 일어나고 했어. 뭐 그건 이제 new one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찍 자 하면 일찍 자라고 했어요. 친구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Don't fight with your friend. 친구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또 엄마가 항상 뭐 얘기하죠.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또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Please make two sentences. 엄마가 저한테 으라고 했어요. 하나하고
듣지 말라고 했어요. 넘버 원에 넘버 투. 으라고 했어요. 지 말라고 했어요. Please make two sentences. 엄마가 밤에 게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요. 공부 좀 하라고 했어요. 놀지 말라고 했어요. 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Two sentences 라고 했어요 하고 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의 뉴스를 한번 볼까요? 보통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그날 늦게까지 뭐 놀아요. 뭐 술도 마시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처음 맞이한 대학 수학을 만끽하고 있지만 자. 예, 수능 뒤 거리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거리 분위기, 스트릿 애모스피어. 김철희 기자. 네, 서울 홍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홍대네요. 예, 김 기자 뒤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홍대 앞인데요. 이른 오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앳돼 보이는 얼굴의 학생들이나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돼 수능이 끝난 오후에도 거리가 텅 비었던 걸 생각하면 대조적인 풍경입니다. 홍대에 있는 식당과 술집에도 직장인들과 수험생들이 몰렸는데요.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가장 나빴던 지난 여름과 비교하면 매출이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처 대형 쇼핑몰에서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영화관과 식당, 백화점 등도 잇따라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 춤추고 있는데 여기 길에서? 여기 가운데 여기서 댄스하죠. 홍대는 항상 길에서 이 공연을 많이 해요. 퍼포먼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회복 뒤 처음 맞는 수능 풍경은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닮아 있었는데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남아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매일 3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능은 끝났지만 이후 논술 등 수시 전형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마냥 마음 놓고 놀 수만은 없죠. 정부와 지자체들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수능 이후 모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오늘 30일까지 외식 마라탕 먹네. 마라탕 냉면. 직업소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주요 번화가와 44개 대학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기준과 테이블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합니다. 수능 뒤 해방감을 만끽하기 좋은 때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원래는 보통 수능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 놀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막 시끄러운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네요. 저 정도는. 다 했나요? 네. 둘 볼까요? 지엔,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어요. 아,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어요? 물, water? 네. 아,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어요. 굿. 지 말라고 했어요? 지엔? 많이 하라고. 하라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게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어요. 굿. 빅터, 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 넷플릭스 보라고 했어요. 아, 넷플릭스를 보라고 했어요? 엄마가? 네. 아, 왜요? 어. 왜 보라고 했어요, 넷플릭스를? 네. 아, 엄마도 보고 싶고요. 아, 엄마도 보고 싶어서 아, 같이 봐요. 아,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라고 했어요. 넷플릭스 뭐 어플라이 하라고 했어요. 그 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요? 아, 왜 공부하지 진짜. 말라고 했어요? 뭐 just give up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 공부하지 말고 일하라고 했어요. 네. 좋은 엄마. 좋은 엄마예요. 아, 공부 아, 공부는 안 중요해. 아, 공부 안 중요해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 오케이. 브라이언 엄마 뭐라고 했어요? 브라이언? 게임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게임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and 하라고 했어요. 넘버 원은? 공부를 집중하라고 했어요. 아, 공부를 집중하라고 했어요. 네. 아, 항상 한국 사람, 한국 엄마들도 항상 집중이라고 말해요. 집중해. 집중이 뭐예요? 집중? 네. 이거 뭐, 이 포커스. 뭐, concentrate, focus. 항상 집중해요. 집중하라고 맞아요. 어, 집중하라고 했어요. 게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킷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방을 청소하라고 했어요. 방을 청소하라고 했어요. and 지 말라고 했어요? don't sleep late. 늦게 방까지 자지 말라고 했어요? 늦게까지 자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늦자면 late sleep, so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요. 하고 same. 네. 일찍 일어나, early get up,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요. 늦게까지 don't sleep. 그리고 늦게 자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좀 다 정말 늦게까지 자지 말라고, 늦게 자지 말라고. 이거 달라요. 늦게까지 until late 자지 말라고 했어요는 일찍 일어나세요고, 늦게 자지 말라고 하세요는 이거는 일찍 자라고 했어요. 이런 early sleep 일찍 자, 늦게 자지 말라고. 늦게까지 하면 일찍 일어나라고. 좀 어렵죠? 어렵네요. So 다시 one more kid. 이거 넘버 원이에요? 넘버 투예요? Early get up or early sleep? Early sleep. Early sleep. 늦게 자지 말라고 했어요. 일찍 자라고 했어요. 늦게 자지 말라고. 늦게. 밤 늦게. 뭐 보통 밤 늦게 맞는데 밤 늦게 자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에 루신 뭐라고 했어요? 고기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 고기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굿. 앤지 말라고 했어요는? 지 말라고 했어요. 간식 많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 스낵 많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요. 고기 좀 먹어. 간식은 먹지 마. 리타? 네. 으라고 했어요? 태권도 교실 가라고 했어요. 아, 태권도 교실에 가라고 했어요. 맞아요. 태권도 교실에 가세요. 피아노 교실에 가라고 했어요. 네. 말라고 했어요는? 아, 밤에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밤에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들이 다 좀 비슷해요. 근데 여기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스페셜하네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왓스앱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잔소리라고요. 잔소리. 잔소리 means? 잔소리. 잔소리. 내깅, 내깅. 잔소리, 내깅. 아이유 노래 중에 잔소리 있어요. 아이유, 내깅.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엄마 잔소리 베스트 세븐이 있어요. 한국의 엄마들 잔소리 베스트 세븐. 오늘도 들었다. Today also I heard. 엄마 잔소리 베스트 세븐 하면 넘버 원은 지금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지금 어디야? 항상 맞아. 너 지금 어디야? 너 왜 집에 안 들어와? 어디 있어? 뭐 해? 넘버 투는 밥 좀 많이 먹어라. 밥 챙겨 먹어라. 고기 먹어라 갔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넘버 3는 여기가 방이니 돼지우리니. 이거는 방이 너무 더러워요. 방이 청소하라. 청소하라고. 돼지우리가 그 픽 하우스예요. 픽 하우스. 여기가 픽 하우스. 돼지우리야. 돼지. 청소해. 그다음에 도대체 밤에 안 자고 뭐 하다가 여태까지 자고 있니? 밤에 왜 안 자고? 왜 늦잠 자?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Early get up. 이 얘기예요. 밤에 안 자고 뭐 하다가 여태까지 자고 있니? 옷을 또 샀어? 또 샀어? 이야기도 많이 하죠. 왜 또 샀어? 네가 연예인이야? 네가 엔터테이너야? 가수야? 왜 옷을 많이 사니? 너처럼 옷 많은 사람 처음 본다. 너 like you 너처럼 옷이 많은 사람을 I saw first time 처음 본다. 옷 좀 그만 사. 이 날씨에 옷이 왜 그렇게 얇니?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날씨가 추워요. 추워도 그 뭐 슬림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항상 날씨 추운데 왜 그 옷을 입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될래? 뭐 해서 먹고 살래? 뭐 나중에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왜 뭐 회사에 안 들어가? 나중에 뭐 할 거야? 이런 얘기. 이게 다 엄마 잔소리 베스트 세븐이네요. 다 비슷한 얘기죠. 그 또 엄마가 뭐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마지막 워크북을 봅시다. 워크북. 라고 했어요. 74페이지. 74페이지. 완 씨가 매일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True or false?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앤디 씨가 좀 쉬라고 했어요. 아니 누가 쉬라고 했어요? 리엔. 리엔. 리엔 씨가 좀 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리나 씨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완 씨가 운동하라고 했어요. 이리나 씨가 쉬라고 했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앤디 씨가 물어봤어요. 한국어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훈, 한국 사람하고 많이 얘기하세요. 지훈 씨가 한국 사람하고 많이 얘기하라고 했어요. 소라, 예습과 복습을 꼭 하세요. 루신, 소라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 씨가 예습과 복습을 꼭 하라고 했어요. Yes, preview and 복습 리뷰. Preview and 리뷰를 꼭 must 하라고 했어요. 단어장을 만드세요. 만드세요 하면 please make. 단어장은 이 vocabulary notebook.
보큐뮬러리 노트북을 만드세요. 리타, 민수 씨가 네. 뭐라고 했어요? 민수 씨가 단어 참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다, 만드세요. 만들라고 했어요. 보큐뮬러리 노트북 만들라고 했어요. 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했어요.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라고 했어요. 또 뭐 할까요? 한국어 연습을 해 보세요. Try.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해 보세요. Try to do. 해 보라고 했어요. 해 보라고 했어요. 해 보세요. 해보라고 했어요. 그 보라고 했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커서 콜드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지 말라고 했어요. 킷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리엔씨가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빅터, 오늘은 도서관에 가지 마세요. 두한씨가 오늘은 도서관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은 도서관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푹 쉬세요. 그러면 푹 쉬지 말라고 했어요. 어? 어? 쉬세요. 쉬라고 했어요. 했어요. 푹 쉬세요. 뭐 쉬라고 했어요. 뭐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Rest, 푹 쉬라고 했어요. 그 간접합법 please, please.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읽으세요. 읽으라고 했어요. 했어요. 들으세요, listen.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고 했어요. 노세요, please play. 놀라고 했어요. 놀라고 했어요. 친구하고 놀라고 했어요. 줄을 긋다, 긋다 draw line. 좀 어렵네. 사 이르길라는 사드럽 조그 그으라고 했어요. 그따 프레젠트는 그어요. 그어요. 그으라고 했어요. 그따 플러스 으라고 엔 사드럽 해서 그으라고 줄을 그으세요. 그으라고 했어요. 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책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했어요. 음악을 듣지 듣지 말라고 했어요. 했어요. 내일 don't play 녹지 말라고 했어요. 했어요. 줄을 긋다 줄 노을 그치
듣지 말라고 했어요. 선수는 하면 no change. 둘을 don't draw line. 긋지 말라고 했어요. 긋지 마세요. 긋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머를 다 했어요. 넘버원은 아, 어, 지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넘버투는 아, 어도 추워도 일해야 돼요. 내일 회사에 가야 돼요. 이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네. 감사합니다. And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주무세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주무세요.